죽을까 살까? 살까 말까? 막 머릿속도 너무 어지럽고, 응? 그리고 너무 화도 나고, 원망도 많고. 왜 그런가 보면 집안일이고 부부의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부 사이에 조금 서로한테 상처가 되거나 놀랄 일이 있거나 지금 집안이 많이 시끄럽거든? 그래서 오지 않았어요? 왜? 남편 바람 폈어? 이 바람이 본인이 뭐 바람이라는 근거가 있어? 잡았어? 아는 게 있어요, 없어요? 좋다. 그러면 원래 살것 같은 부분은 제가 알아도 말을 잘안 하는데 본인이 알고 있는 바가 있으니까 그럼 제가 보이는 대로 얘기를 할게요. 당신 남편한테 다른 여자가 보이는 건 맞아요. 그리고 그게 어제 오늘 한두 달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좋게 한 3년 또는 3년을 기준에서 왔다 갔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지금 막 시작되는 그러한 바람도 아니고 말하자면 살림을 차렸든 안 차렸든 거의 두집 살림의 개념으로 좀 화가 나는 바람이네요, 제가 봐도. 그런데 본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알게 됐어요? 아, 제왕절개 했는데? 그래서 출혈 너무 심해서 병원에서 가망이 없다고 말한 거예요. 저기, 분만하다가 출혈이 심해서 쇼크가 온 거야? 그래서 일주일 동안 못 깨어났었거든. 근데 그 사이에 남편은 바람을 피고 있었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알았어? 제가 베개 자취를 해서 남편 직원 같이 왔었어요. 왔었는데 그 직원 한 명이 저한테 말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아, 그러니까 말해주더라고요. 그래, 내가 영으로 본 거는 3년은 좋게 더된 상대인데, 그 상대가 회사 사람이야? 근데 본인이 백일을 한다고 직원들을 맞아요. 불렀는데, 거기서 알게 된 거야? 거기서. 어떻게? 걔는 어떻게 알게? 걔는 원래 알고 있었대, 그러면? 표현할 것 같다 했더니 이 여분들이 둘이서 같이 살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직원이 그 얘기를 들은 직원이 거예요. 누가 애 아빠가 직원한테 하는 그 얘기를 들은 거야? 아니면은 여자애가 하는 얘기를 들은 거야? 바람핀 직원이랑 남편이랑 둘이서 살림 살자고 얘기를 한걸 다른 직원이 듣고 그 얘기를 백일잔치에 와서 저한테 해줬어요. 아니, 너는 주내사내 하고 있는데 둘이서 너 죽을 거를 전제하에 살궁리를 하고 있었단 말이야? 제가 그래서 같이 지금 살아야 되는지 이혼해야 되는지 너무 답답해서. 참네. 인두껍을 쓴 사람이 많기는 한데, 진짜 네 신랑도 어떻게 보면 인두껍을 썼네. 그치? 마누라가 지 새끼 낳고 중니 산이 지금 출혈이 안 멈춰서 산이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순간에 지 애인하고 살림 차리고 애 키울 생각하고 있었단 얘기야? 그거를 직원이 알았다고? 다른 직원이? 저 죽는 줄 알고서 그 애까지 키운다고 둘이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다 직원이 들은 거야? 알게 된 거야? 직원 한 명이 들었대요, 그 얘기를. 나는 왜내 손이 떨리냐? 남편도 그 얘기를 한 거를 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같이 살자고 하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는 걸 알면서도. 아, 이제는 이제 다 알아. 남편도 알고, 상대방도 다 알고, 이제는 다 아는데, 남편 입장에서는 그래도 살자. 잘못했대. 근데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내가 만약에 친정 언니라면 안 살지. 내가 만약에 자네 친정 언니고 친정 엄마라면 그 개새끼 가만 안 두고 안 살지. 그게 답이겠지만, 내가 볼때 자기가 지금 출산을 하면서, 죽을 고비를 넘겼잖아. 근데, 이 애기 자체가 편부라면 아마 네가 그때 어떻게 쟀을 거야. 근데 애기 자체가, 편부의 사주는 분명히 아닐 거야. 응? 애기 사주 잠깐만 적어봐봐. 양력생일 적어도 돼. 응. 그러네. 이 아이는 한쪽 부모를 두고 살아갈 아이가 아니거든. 이렇게 돼버리면 너희가 살면서 부부 사이에 많은 이혼의 고비는 있겠지만, 지금 이 아이 하나를 키우면서 이 부부가 갈라지기는 쉽지 않아. 사실상 앞에 계신 분도 너무 배신감이 느끼고 너무 화가 나고 너무 이거를 어떻게 참어 하겠지만, 선뜻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칼을 휘둘 수가 없어. 뭔지 모르게. 내가 유책 책임도 분명히 지고 있고, 재판을 했을 때 당장은 먹고 살수 있을 만큼의 위자료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선뜻 결정을 못 내리는 게 보이지 않는 아이의 사주에 작용도 있어. 근데 남편을 두고 보면, 평생 이번이 참 앞으로 내가 전제 조건을 너희가 이혼하기는 쉽지 않다고 얘기를 해놓고 이런 말 하긴 좀 뭐하지만, 평생 이번 한 번이 실수고 두번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거다라는 무녀가 장담은 못 하겠어. 근데 중요한 건 뭐가 됐든 간에 이혼은 쉽지 않겠다. 죽일 놈이고 괘씸한 놈이고, 오래오래 힘들게 애를 하나 가졌는데 그 아이 낳는 과정에 중내산이하고 병원에 혼수 상태로 있는 동안에 연놈이 내 연녀하고 새 살림 차릴 생각을 네가 100일 만에 알게 된 거잖아. 애 100일 맞아. 상에. 너무 분하고 화가 나는데 너 이혼할 수 있어? 단도직입적으로? 너가 이혼할 수 있는 자신 있으면 여기 오지도 않았어. 근데 그냥 헤어질까요? 그거는 100%야. 왠줄 아니? 참, 너네 신랑이 그런 꼬리 자르긴 잘해. 지금 있잖아, 아기가 너무 이뻐. 아기가 너무 이쁘고, 지금 당장 이혼해버리잖아? 이 새끼는 많은 걸 잃어야 돼. 사실상 애도 잃어야 되지? 이뻐하는 애도 잃어야 되지? 집안에서 자기 위치도, 똥물 뒤집어 쓰지? 거기에다가 재산상 위책 책임이 있으니까 위자료도 많이 줘야 되지? 계산을 다 주판을 둘러봐도 얘는 절대 지금은 너를 붙들어야 되거든. 그런데 어떻게 근현 정리를 안 하겠니? 걔가 바지 끄덩이를 붙들고 늘어지고 질질 끌려와도 너희 신랑은 벌써 단칼에 베고 있을걸? 걔 내보내지 않았어? 벌써? 네가 아는 그 사실만으로도 벌써 관계 정리는 거의 다 됐다고 봐야 돼. 내 신랑이 근현하고 다시 만날까요? 어쩔까? 이거는 걱정 안 해도 돼. 근데 앞으로 살아가면서 두번 다시는 바람 필까요? 안 필까? 이거는 무녀로서 장담할 수는 없어. 그렇다 하더라도 너가 이혼할 자신 있으면은, 아무리 대단한 사건에 이혼할 자신 있었으면 여기 오지도 않았겠지. 내가 볼땐 그래. 지금 네가 다 알았잖아. 결국엔 너도 이혼할 자신 없거든? 네. 마음은 이혼 같아도 현실적으로는 그걸 할 수가 없어. 그렇다면 앞으로는 계산적으로 살아, 너도. 주도권 쥐고 살아. 언제 이혼이 가능하냐면, 아이가 11살, 14살, 그쯤 되면 부부가 떨어질 수가 있어. 근데 내가 앞다르고 뒤다르다? 왜냐면 분명히 아이가 편부, 편모는 아니라 그랬잖아. 그때 돼서 부부 사이에 잠깐 떨어지는 시기가 올 거야. 10년, 11년 요 사이에. 그때 돼서 이혼이 됐든 별거가 됐든 잠시 잠깐 떨어질 일은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끝에는 다시 왕래를 해야 돼. 너희 부부는. 이혼은 쉽지 않아.
그러니까 무엇이 너한테 이득이고 무엇이 더 이상 내가 이 사람한테 마음의 상처를 받고 참아야 하는 만큼의 그 대가성을 네가 분명하게 계산하면서 사는 게 그게 답인 것 같아. 어설프게 너 지금 이혼해버리잖아? 얼마 안 가서 다시 합쳐. 3년이 안 돼서 다시 합쳐. 애 때문에. 그러니까 차라리 네가 지금 남편한테 얻을 수 있는 주도권 뺏어올 수 있는 거 최대한 뺏어오고 너 속이 풀릴 때까지 화를 내라. 뭔 짓을 하고 너가 뭔 난리를 쳐도 이 남자는 이혼 안할 거거든. 절대 이혼 안할 거거든. 우선 너도 살아야 되니까 네 분풀이 할 만큼 해. 울지 말고. 울지 말고 할 만큼 해. 억울하겠지만 참아. 참아. 이약 물고 참아. 10년만 참아. 그럼 네가 오늘 참은 만큼 대로 갚아줄 일이 있을 거야. 한 집안의 부부 사이를 원수처럼 갚을라를 이를 갈면서 살라는 것도 말이 안 되지만 네가 낳은 새끼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입장이야. 우선 지금은 참자. 알겠지? 그녀는 정리돼. 아니, 이미 정리됐어.